2019학년도 4월 학평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가스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죠. A와 B와, 그러니까 A, B가 지금 LED예요. PN 접합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했다. 다이오드는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계를 A에 연결할 때 A, B에서 각각 빛이 방출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빛이 방출이 됐기 때문에 직계를 A에 연결했을 때둘다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거죠. A의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A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A, B가 동시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연결됐으면, 선생님, 이펜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연결돼서 이 A는 통과가 되지만, 만약에 이 다이오드 길을 건너지 못한다면, B는요, 자,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보죠, 이번에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연결이 되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B는. 이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B도 켜졌다는 얘기는 천상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고 B쪽으로 또 가서 다시 전원으로 들어가서 이 흐름이 완성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P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걸려 있어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걸려 있어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여기 걸렸다는 얘기는 플러스를 거꾸로 따라가 보면 이쪽이 플러스란 얘기고요. 자, 이쪽이 지금 플러스란 얘기는 여기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럼 따라가서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따라가서 만나는 곳이 마이너스.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 따라가서 여기 만났고 이쪽 가도 여기 플러스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불이 켜지고 여기도 불이 켜졌으니까 얘도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여기 플러스 따라가서 여기 플러스 걸리는 거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다이오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전원을 기준으로 하세요. 지금 B하고 전원까지 생각하면 중간에 껴있는 애는 무시해 버리라고. 플러스에서 그냥 플러스 지나가서 B까지 만나면 얘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알겠죠? 중간에 껴있는 애는 갑자기 끼어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거든. 이거는 그런 거랑 비슷해. 뭐랑 비슷하냐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건전지가 있으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나오거든. 이렇게. 그쵸? 근데 이 흐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껴있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 전지 내부를 보게 되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전지 내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역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전원 기준을 그냥 끝까지 따라가세요. 중간에 껴있는 거 무시하고.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현재 얘는 순방향 전압 걸리고요. 얘도 불이 켜져야 되니까 순방향. 그럼 여기는, 자, 여기 순방향이니까 P형, N형. 여기도 플러스 걸리고 마이너스 걸리고 순방향, P형, N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상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볼게요. 전원 장치의 기억은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랬는데 플러스 극이죠? 잘못됐고요. X는 P형 반도체다. X는 P형 반도체 맞네요. 직계를 B에 연결했을 때 B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B에 연결했대요. 자, 플러스를 갖다가 B에 연결했어요. 그럼 B 그냥 따라가 보라 그랬죠? 쭉 연결하면 플러스 걸리는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걸려요. 그러면 N형의 마이너스, P형의 플러스에서 순방향 그대로 걸려 있죠. 그래서 B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